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는 요즘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조만간 코로나19로 인한 제약도 위드 코로나로 선회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참으시고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셔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심 대학가에 있는 너른 밭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시를 따라 흐르는 내과 옆의 밭인데요. 개울 옆으로 나 있는 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 좋은 토지입니다. 상공에서 보니 먼 곳으로는 벌써 수확을 마치고 텅 빈 논들도 보이는군요. 길 건너에는 전원주택 마을도 보입니다. 멀리 홍성 시내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군요. 자그마한 소도시의 정겨운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개울을 따라 아기자기하게 조성된 예쁜 공원도 있고 개울을 따라 길지 않은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너른 밭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얼마 전에 수확을 했다는군요.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을 보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초, 중, 고등학교와 읍사무소, 군청 등 관공서, 의료원까지 모두 자차 5분 내외에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3개의 대학을 배후로 두고 있는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위치한 이 토지는 전체 면적 2789평방미터, 약 844평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각각 2610평방미터, 약 790평의 지목밭과 179평방미터, 약 54평의 지목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모든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작은 토지는 길을 내기 위해 따로 매입한 토지입니다. 배후가 탄탄해서 매력적인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70만원, 전체 금액 5억 9,080만원입니다. 인근 근린 상업지 택지 분양가격이 평당 250에서 270만원 정도였는데 단순 비교해도 많이 저렴한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업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독자적으로 상업적 공간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용적률 최고로 적용되는 곳보다 여유로운 녹지지역이 더 좋을 것입니다. 도시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에게도 조심스레 권해드립니다.